항해 전략은 세 가지잖아요. 빨리 준비하라. 저처럼 늦게 하지 말고. 먼저 두 번째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으면, 몰라도 한 3년은 해봐라. 시장이라는 게한 3년 지나야 이게 대충 순환이 한번 돼야 전략의 진가가 나오는 거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럴 바야. 그거 답 없어요. 세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우리 김PD님하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김PD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김PD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약간 제가 파이어 하기 전에 이야기들 이런 거 위주로 질문을 주신다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 박사님의 파이어에 대해서 조금 나이대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는데요. 처음 파이어를 결심하게 된 시기가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30대 후반? 그건 거의 확실히 나이도 거의 기억합니다. 38에서 37이었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애널리스트의 3대 질병이 다 왔죠. 안구건조증. 그리고 목 디스크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 마지막 세 번째는 되게 아프다는 그 병.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걸리는 그 병까지 이렇게. 다행히 수술은 다셋다안 하고 지나긴 했는데, 그때 알았죠. 아, 이 생활을 계속하면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할수 있는 건이 정도 나이가 한계구나. 그게 이제 37살, 38살이었고요. 이제 그때 증권사 그만두고 은행 갔죠. 그때쯤이면 홍 박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십몇 년 정도 하셨죠? 그렇죠. 제가 1993년에 시작해서 이제 2007년에 갔으니까 14년 차. 그렇죠. 딱. 직장인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14년에서 15년 정도 될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들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금, 토로 살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출근. 특히 애널리스트 직업이, 저희는 전략가나 이코노미스트 직업은 새벽 출근을 해야 돼요. 월요일은 이제 주말에 출근을 했으니까. 화, 수, 목, 금 정도는 거의 5시, 4시 출근이 일상화돼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사실 재테크는 계속 실패하고 있었고, 이래저래 굉장히 좌절감도 크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소처럼 일만 하고 저녁에 술안 먹으면,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좀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딱 봐도 제가 사회 생활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으니까 미운 털도 좀 박히고, 그래서 대략 한 2007년 정도에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은행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때 다짐했던 게, 아, 정년까지 다 내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은행을 갔었죠. 그러면 이제 정년을 계획을 하시면서 파이어 계획에 있어서 목표 금액이랑 뭐 저금액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그냥 현금성 자산 1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목표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6억, 7억만 돼도 파이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 말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조금 다운시키니까 대략 10억만 넘어도 사실 얼마든지 파이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때 그 일기 신도시에 집이 한채 있었는데, 그 빚을 이제 거의 다 갚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드머니, 종잣돈들을 이제 모으고 굴리기 시작했죠. 처음 그럼 시드머니 금액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2000년에 할때둘다 이제 완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2년간 이제 애기 안 낳고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그때 사실 계획은 딩크였었어요. 아이, 아들들 미안해. 그때는 딩크였는데, 살다 보니까 또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변의 압박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02년에 만 2년 지나서, 결혼하고 만 2년이 더 지나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불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몸이 망가졌죠. 그래서 그때 되게 괴로웠던 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우리 애는 어떡하나라는 그게 너무너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KB은행 가서 둘째가 생겼죠. 이제 그때는 제가, 아, 살만하다. 첫째만 놓고 안 놓으려고 그랬는데, 둘째를 놓게 된거 보면, KB 생활이 그때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를 뽑아주신 부행장님이랑 본부장님들이다. 이게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4인 가족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이제 뭐 외벌이도 있으실 거고, 두 분이 같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생활비가 또 그만큼 만만치 않잖아요. 그 중에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저금하고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96년부터 증권사를 다녀서 2007년까지 다녔으니까 9년 다녔잖아요. 그리고 99년에 벌써 억대 연봉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억이면 지금 2억 가치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고연봉을 받았는데 집안채 말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왜 그랬나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술도 좀 먹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연휴나 이런 거 돼가지고 되게 이제 여행 경비가 비쌀 때 그때밖에 사실 여행 못 가니까 또 여행 가고 또몇 군데 이제 스카우트 돼서 옮겨 다녔으니까 옮길 때마다 또한 달씩 어디 가고 이러면서 이제 집한채산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첫 단추는 꼈지만 모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KB 은행을 가면서 이제 둘이 와이프랑 다짐을 한게또 이제 둘째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행은 그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애가 또 초등학교 들어갈, 첫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정착, 오래 살자, 이사 좀 그만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강제저축에 돌입을 한게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온 거죠. 마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로 이사를 온게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제저축, 왜냐면 부채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또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인센티브가 받을 때마다 그거를 다 쓰지 않고 인센티브나 호봉이 올라간 것만큼을 전액을 다 저축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승진하지 않았거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는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KB은행 다니던 6년이 돈을 제일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 집도 빚도 다 갚고 운용 자산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30만 불, 그러니까 달러 기준 한 30만 불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홍준호 박사님의 본격적인 그런 투자법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던 그렇죠. 거겠지? 2007년에 은행 가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스위칭 투자라는 걸 했죠. 그래서 아까도 3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 그 달러로 이제 자산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은 서울에 한채 있는데 그때 뭐 하우스포 사태니까 집값은 이제 주풍낙엽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더 나가서 제가 집을 사도 또 서울에 살수 있는 집이라는 게 뻔하니까 마포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세대짜리 뭐 그런 아파트를 그 말고는 살 돈이 없었던 거죠. 저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때 2008년에 굉장히 깨달은 바가 뭐냐면 우리 경제 특히 우리 주식 부동산이 망가질 때 항상 환율이 오른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 또 은행 다니고 있으니까 환전할 때 수수료도 또 절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달러를 모았죠 그때부터. 그래서 달러를 한 5년을 계속 모아서 한 30만 불 만들었으니까 이제 물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돈도 있었죠. 그래서 한 30만 불 정도 만들면서 국민연금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이제 운영하던 그 달러 스위칭의 금액 말고도 어느 정도를 이제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는 거의 하셨는지? 안 했어요. 일단 부동산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부채도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이 생기는 족족 달러를 샀던 거죠. 왜냐? 환율과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반대로 가니까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일종의 자산 배분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도 성공했죠. 해서 국민연금 이제 나오던 2016년에 국민연금 퇴직금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몇십만 불더 됐겠죠. 이제 그걸로 그때 강북에 있는 딱지를 샀죠. 그러니까 딱지라는 게 뉴타운 재개발되는 지역에 이제 입주권을 사는 거죠. 그 아파트 이제 들어갈 때까지 이제 또 열심히 돈을 갚고 딱지 사고 1년 있다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집이 두 채가 됐죠. 그래서 두 채가 되면서 전에 살던 마포 아파트는 전세 주고 그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서부터 이제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가속도가 붙었죠. 엄청난 속도로 불이 붙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2018년, 그러니까 17년 입주하고 18년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서 전에 전세 주고 있던 집을 전세 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집을 팔고 그돈 들고 또 달러를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달러를 다시 이제 전세금을 다 받아서 달러를 샀으니까 또 몇십만 불 들고 있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 1,300원일 때 이제 그것도 다 팔아서 한국 주식 사고. 그래도 사는 족족 몰려서 마지막에는 이제 종신보험, 재테크 전문가라면서 종신보험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종신보험도 해지해서 그돈 들고 전액을 다 주식 사서 2020년에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기준으로 봐도 파이어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섰던 게 대략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거의 다 만들어줘. 2022년 10월 말에 달러를 또 1,450원까지 가길래
물론 이제 1300원 후반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1400원 넘어서면서부터는 다 공격적으로 팔아서 현금 들고 이제 주식도 좀 사고. 근데 주식이 제가 봐도 한국 주식이 좀못 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부동산을 갈아탔죠. 그래서 지금 뭐잘 살고 있습니다. 50대부터 또 남은 30년 혹은 4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뭐 50년을 위한 어떤 출구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을 잡으셔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좀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스위칭하면 뭐 정말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에 한 번씩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2022년 이제 달러를 다 팔아서 이제 집을 샀잖아요. 그럼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돈들은 전부 자산 배분하고 있죠. 저는 왜냐하면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2022년 11월 며칠 날 등기를 쳤는데 그 11월 며칠 날 등기 친 다음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실거래가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제가 산 가격보다 막 1억씩, 2억씩 떨어지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금액이 적을 때는 달러 스위칭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하신 사연에서 뭐 50대다 이러면 이제 달러 스위칭 할때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저처럼 뭐그 자산 배분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좀 사놓고 미국 달러 예금 이른바 투자 3분법 정도를 갖고 있으면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달러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서 여유 자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달러를 두고 있으면 이게 상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파이어 하신 다음에 은퇴할 때 이제 인출 전략을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23년 같은 해는 그 투자 3분법 수익률이 10%도 넘었거든요. 그런 해는 좀 많이 빼고요. 이해되시죠? 5억이다. 근데 10%면 5천을 뺄수 있어요. 이제 2022년처럼 수익률이 거의 제로이거나 약간 마이너스가 나는 해는 참는 거죠. 인출 안 하고. 그러니까 인출을 꼭 매년 일정하고 하겠다라는 건좀 이상한 월급쟁이 생각인 거고 자산 배분으로 노후를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좋을 때는 좀 많이 빼고 수익률 안 좋은 해는 좀 참는 거죠. 저는 대략 한 5, 6억 정도의 투자 3분법이 연한 7, 8% 나오니까. 그걸 또 이제 연금으로 갖고 계시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ISA 계좌를 갖고 있으면 세금도 또 거의 안 내니까 인출할 때도 편하고 그러니까 잘만 관리하시면 뭐 5, 6억도 충분히 은퇴 라이프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 더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절세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에 돈이 없어요. 일단 국민연금 개혁 뭐 이러는데 결국 나중에는 국민연금에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겠냐. 딴 나라 연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거기다가 인구는 줄고 그러면 납세자가 줄것 같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구 줄때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물가가 안 오르면 세금도 안 거쳐요. 그렇죠. 세금도 명목 가치에 연동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감안해 보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그 금투세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그렇고 또 굉장히 앞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는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절세 규제의 중요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요새 부각되고 있는 그 중개형 ISA 같은 거는 필수 상품이니까 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은퇴를 하고 싶어 하시는 혹은 파이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파이어 전략은 세 가지잖아요. 빨리 준비하라. 저처럼 늦게 하지 말고 37, 38 넘어서 하려니까 물론 그 뒤에 딱 10년에서 하긴 했는데 그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좀 많았거든요. 이제 몸은 좀 편한 직장을 다녔는데 대신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나에게 타임 리밋이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이제 두 번째가 시드머니 적다고 자꾸 그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 뭘 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해라. 세 번째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으면 몰라도 한 3년은 해봐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럴 바야. 그거 답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한 3년 지나야 이게 대충 순환이 한번 돼야 전략의 진가가 나오는 거지. 뭐 오늘 가입해놓고 한달 뒤에 이거 안 좋네. 이래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만 들지 스트레스만 받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안 된다 싶으면 못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원한 만큼 안 나면 더 저축을 열심히 하자는 쪽으로 공같이 해야지. 자꾸 여우같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수익은 잘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어 과정의 이야기도 했는데
2007년, 8년 이후에 투자의 경험들을 회고하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고 답답해 보였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전략을 만들었었고 또이 자산 배분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잘 갈아탔구나. 스스로에게 장하다.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리고 37살 때 홍춘욱보다 55살인 홍춘욱이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환율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자꾸 또 1350원, 40원에서 또못 박혀있고 그러니까 달러 스위칭 하기는 지금 좀 아리까리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2022년에 달러 다 팔아놓고 그걸 지금 뭐 사자라고 하려니까 판 가격 대비 100원밖에 안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되기 쉬고 화이어를 노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절세 계좌 활용해서 ETF로 좀 이렇게 3분법이든 뭐 반반 투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직접 운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운영하는 팁들을 좀 담은 VOD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